구영애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문자 중에 어떤 게 많냐면 아침 저 뉴스쇼를 라디오 네. 틀어놓고 밥 먹으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듣는데 네. 오늘 요 사이의 뉴스들은 정말 아이들하고 같이 들을 수가 없다 이런 분들이 너무 그러니까요. 많아요. 아까 닉네임을 소개하시는데 왕소시님 네. 정말 우리 국민들 다 소심하죠. 특히 왕소심합니다. 정말 그분이 모든 국민들이 불행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전적으로 공감되는 말씀이고요. 참 참혹하게 그지없는 순간입니다. 그러게요. 오늘 구용의 기자가 Y뉴스를 준비해 오셨어요. Y뉴스. 뭐 가지고 오신 겁니까? 네. 오늘 주제는 최순실 씨가 그 밖에서 보고를 받은 것으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밖에서. 이메일이나 뭐 아니면 누가 싸워가지고 밖에서. 그렇죠. 정호성 제1부속실장이 직접 그 논현동에 있는 사무실에 가서 보고서를 갖다 줬다. 이런 얘기가 이제 확인이 됐고요. 물론 본인은 부인을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는 최순실 씨가 과연 청와대 밖에서만 보고를 받았는가 이런 의문을 한번 따져볼까 합니다. 과연 밖에서만 보고를 받았는가 이 말을 다시 돌리자면 그럼 혹시 청와대 안에도 드나들었는가 이 얘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청와대 안에 그 들어갔다는 소문이 많았는데 그 예. 진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따져보고자 합니다. 자 하나하나 따져보죠. 우선 최순실 씨가 청와대 밖에서 여러 문건을 받아본 사실은 뭐 이미 대통령도 인정을 했다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문, 90초 사과문 녹화 방송에서 이미 그 자백을 했죠. 예, 예. 최순실 씨에게 그 국민들에게 어떻게 그 내가 하는 얘기가 전달되고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최 씨에게 그 개인적 의견이나 소감을 물은 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은 그 외교문서나 경제부처 보고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습니다. 다만 네. 연설문 그리고 홍보물 이렇게만 얘기를 했죠. 하지만 지금 드러나는 정황으로 봐서는 외교문서, 경제부처 보고서, 인사 자료까지 다 지금 파일 안에 들어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아닙니까? 2014년까지 1년 반인데 그보다 많았을 가능성이 지금 훨씬 큰 거죠. 예. 지금까지 이제 드러난 걸론 청와대 문서를 이제 그런 문서들을 이메일로 보내거나 네네. 아니면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리는 그 뭐 정호성 부속실장이라든지 이런 비서관들이 직접 보고를 했다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정호성 실장이 밤에 최순실 씨에게 보고서를 들고 찾아왔다 이렇게 이성한 사무총장 미르 사무총장이 폭로를 했지 않습니까? 예, 예. 물론 정호성 제1부속실장은 나는 최순실 씨에게 문서를 전달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어제 간접 해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 사람은 있는데 지금 네. 갔다는 사람이 네. 인정을 안 하고 있긴 해요. 그것도 청와대 비서실장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그 부인을 한 거죠. 그렇지만 여하튼 청와대 내부 문서가 밖에 있는 일반인 최순실 씨한테 전달된 거는 이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대통령도 인정한 사실 같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간에는 그 정도가 아니라 청와대도 최순실 씨가 자주 들락거렸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예전에도 네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파다한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공식적인 확인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하신 대로 최 씨가 청와대를 자주 드나들었다는 사실은 공직사회 그리고 사정기관 주변에서 기정사실로 그렇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요. 그렇죠. 정부부처 고위공직자 그리고 사정당국 관계자들 이분들 그 촉이 좋은 분들 아니겠습니까? 특히 그 이분들은 권력의 그 권부의 핵심 동향 과연 누가 실세냐. 그 끈과 연결해야 우리 부처 일도 원만하게. 아, 그런 의미의 촉. 그렇죠. 빨리 해결될 수 있고. 누가 실세인지를 바라보는 촉이 좋다. 그렇죠. 그리고 대통령의 생각과 판단을 빨리 캐치를 해야 코드를 맞출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면에서 정권 초부터 그 정부 기관, 특히 사정기관들은 그 권부의 동향에 대해서 매우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관례입니다. 예, 예. 근데 이제 그분들 입에서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 네네. 청와대를 최순실 씨가 자주 들락거렸다는 얘기가 기정사실로 그 사람들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청와대 이원종 비서실장은 아, 무슨 소리냐. 아, 뭐 이렇게 얘기해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해명하지 않았어요? 네, 정말로 그 제가 볼 때도 이분은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 어제도 국회 운영이 나왔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정호성 부속실장, 제1부속실장이 보고서를 갖다 줬냐 이렇게 이제 의원들이 물어보니까, 그렇죠. 정호성 부속실장이 아까 말한 대로 나는 그런 일이 없다 이렇게 없다 해명을 했어요? 했다고 예.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원종 실장이 정호성 그 부속실장에게 전화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 비서실장이면은 제1부속실장도 통솔할 수 있는 직위인데. 물론이죠. 네, 데려다 묻지 않고 전화로 묻는다. 이게 오늘 청와대의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저는 그냥 어제 들으면서 아, 뭐 전화로 물어봤을 수도 있지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군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시죠. 그 청와대 경내에 있고 부속실장이 얼마 거리에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있는데 이런 중대한 일을 전화로 물어본다는 것은 정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민간인 입장에서도 어불성설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그만큼 것이죠. 그만큼 지금 권위 체계가 무너진 상황이다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원종 실장이 정호성 이원종 비서실장이 정호성 실장한테 정호성 실장한테 물어봤다는 그건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얘기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고. 그러면 구 기자도 실제로 그런 이야기들 들락거렸다는 소문을 많이 들으셨어요? 네, 사실 그 기자인 저도 수차례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들었고요. 그래요? 그런데 저도 최순실 씨 실체에 대해 몰랐던 것이지 장막 뒤에 영향력이 매우 크다. 상당하다 이런 얘기는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오죽 하면은 박관천 전 그 경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정윤희 사건의 그 실체 주력자죠. 이분은 대한민국 권력설 1위가 최순실, 2위가 정윤희, 3위가 박근혜 대통령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는데 했었죠. 이 사정당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력 주변에 민감하기 때문에 밤의 세계랄까 이 문고리 3인방 그리고 비선들의 동향에 대해서 매우 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도 실제로 출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여러 차례 청와대 출입을 한 건 아니고 법조를 제가 법조 출입했는데요. 여러 차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죠? 물론 제가 만나는 사람이 법조 관계자만은 아니죠. 예, 네. 그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럼 들었던 얘기 하지만 뭐 물증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하셨던 구 기자의 그 얘기란 건 어떤 건가요? 아, 물증보다는 사실은 이제 그분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오프 더 레코드로 이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보셨군요. 여기에서 정말 그분들의 워딩 그 자체를 제가 들려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네. 이 얘기는 정권 초에 한번 들었고 정권 중반에도 들었던 얘기인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청와대 고위 그 경호 책임자가 다른 고위 관계자에게 최순실 씨에 대한 고민을 토로를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토로를 했는데 최순실 씨가 청와대 내부에 너무 자주 드나들어서 정말 부담스럽다. 그렇게 고충을 토로를 했다고 해요. 너 최순실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왜 이렇게 자주 드나들어? 너무 부담스러워. 이렇게. 네. 심지어는 그 초기에 경비 쪽에서 못 들어가게 해가지고 문제가 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그래요? 그 소동이 커지지는 않았지만요. 그러니까 그 경비원은 제대로 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제대로 네. 일을 한 아무나 것이죠. 드나들 수 없는 곳 아닙니까? 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분들이 이제 간접적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렇다고 제지를 할 수도 없고 때로는 이게 어떤 사건이나 이게 드러나면 어쩔까 이런 그 근심 속에서 노심초사를 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민간인이 얼마나 청와대 경내에 자주 드나들었으면 이런 걱정을 실토를 다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리고 실제로 그 얼마 전에 그 한 언론 칼럼도 이런 얘기를 적었어요. 예. 한간에는 최 씨가 청와대를 출입할 때 몰라본 파견경찰이 원대복귀 조치됐다는 얘기도 돈다. 이런 얘기를 실제로 칼럼에서 쓴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언론이나 권력 주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돌았던 것이죠. 근데요, 구 기자. 청와대를 출입하면은 이거 모두 다 기록을 남겨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청와대를 출입하는 순간 모두 기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출입증이 없으면 청와대를 출입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 물론 출입증에는 IC카드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모두 그 기록이 저장되게 되어 그러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왈가왈부할 필요 없이 그거 저기 다 드러내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청와대를 예. 간다고 하면 미리 통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은 그분이 탑승자, 운전기사, 차량 번호 이걸 미리 알려줘야 됩니다. 그러면 경비가 청와대에서 그분이 드나들 때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하. 그래서 탑승자도 모두 확인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요. 그 청와대의 그 기록은 틀림없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검찰이 지금 청와대를 압수수색을 빨리 해야 된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 기록에 과연 최순실 씨의 기록이 남아있는가 예. 얼마나 드나들었나 이런 예.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죠. 혹시 이 정도 비선실세였다면 기록 안 남기고 뒷문으로 드나들진 않았을까 그 살짝 걱정은 되네요. 네. 그래서 그 제가 전직 그 정권 때 청와대에 있었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 이것도 추론이라고 합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예를 들면 경호실의 차량을 이용하면 그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수도 있을 수 있다. 아, 경호실 이렇게. 차량은 그냥 무사 패스니까. 그렇죠. 왜냐면은 경호실 차량은 경비 경호 직원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걸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만약에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그 방법 외에는 청와대를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얘기죠. 놓치고 있는 한 지점 오늘 구용해 기자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최순실은 정말 밖에서만 보고받았나? 정말 청와대 안도 일반인 민간인이 제 집 드나들듯 드나들었는가? 여기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